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된 하루가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하루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확인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43장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 날이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부수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드는느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오름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본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죄에 빠진 인간은 스스로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구원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 하는 모든 일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모두 헛될 뿐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야곱아 라는 호칭으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일종의 친근한 표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야곱아 라고 부르시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야곱이라고 친근하게 부르시며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이고 너를 지으신 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란 표현은 공동 번역본에서는 너는 내 사람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 한 번도 남의 사람으로 생각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 여러 징계 가운데 놓이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때가 되면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무엇입니까? 나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이가 우리를 구속하고 지명하여 불렀기에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비록 우리에게 찾아오는 온갖 위험과 어려움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때로는 그것이 물 가운데든지 강이나 불 가운데 놓인 것 같을지라도 건지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을 가진 것이 아니라 사랑 자체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지명하여 부르셨기에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이러한 사랑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향한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임하는 동일한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도전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피조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구속받은 자녀들입니다. 구속이란 단어는 잃어버린 권리를 찾기 위해 그 값을 지불했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잃어버린 자유를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 인해 회복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라는 죄의 대가를 치르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상상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왜 이처럼 헤아릴 수 없는 대가를 치르시며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까? 그 이유가 4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4절을 공동 번역본으로 읽어보면 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나의 귀염둥이 나의 사랑이다. 그러니 어찌 해안 지방을 주고라도 너를 찾지 않으며 부족들을 내어주고라도 너의 목숨을 건져내지 않으랴. 헤아릴 수 없는 대가를 치르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렇게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부어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실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들은 8절 말씀처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 이유가 10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으신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다고 합니다.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여 열방 앞에 증인으로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소명적 선택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단순히 내가 천국 가기 위해 구원을 받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기뻐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기쁨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분명히 흘러나가야 합니다. 영적으로 무지하고 무감각한 사람에게 흘러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11절에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나 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는 없느니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 구원을 누린 자들을 통해 열방과 민족을 소집하셔서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큰 일을 증언하는 증언자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 역시 은혜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뿐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심을 온 세상에 증언하는 믿음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무지한 저희들을 지명하시고 불러주셔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오직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신뢰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흘러보내는 복의 통로의 역할도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